살아있는 공룡. 이야, 오늘따라 하늘에 별이 굉장히 많이 보여. 별들이 완전 가득 차있는걸. 그러게, 아마도 오늘따라 날씨가 맑아서 그런 걸 거야. 마치 하늘에서 별들이 쏟아지는 것 같아. 저기, 저기 좀 봐! 북도 출상이야! 그 옆은 북극성도 있고 금곡자리들도 보이네. 초록이가 별자리에 대해서 참 많이 아는구나. 예전에는 엄마랑 함께 종종 하늘을 보면서 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거든. 우와, 저기! 유니콘 자리다, 유니콘 자리! 어때, 루루? 이만하면 나도 별자리를 좀 안다고 할 수 있지? 응, 그래, 대바라.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유니콘이 아니라 페가수스 자리가 맞아. 페가수스? 응, 유니콘이 뿔이 달린 말이라면 페가수스는 날개가 달린 말이야. 하지만 종종 사람들이 헷갈려하거나 둘을 하나로 합쳐놓은 모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는 해. 아, 맞다! 말이 나온 김에 초록이가 페가수스에 대한 별자리 전설을 이야기해주면 어떨까? 그래, 좋아! 페가수스 별자리는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 중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페가수스 별자리를 알려주기 위해 이제부터 먼 옛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페가수스는 머리에 뱀이 달린 무서운 메두사의 머리가 잘리고 그 목에서 나온 핏방울이 바다에 떨어지자 그곳에서 탄생한 날개가 달린 신비한 말이었어요. 세상 어디든 하늘을 달려 빠르게 다닐 수가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헤라클레스가 나타나기 전까지 최고의 전사이자 영웅이었던 벨레로포는 히메라라는 괴물이 나타나자 페가수스를 타고 한 걸음에 하늘을 달려 히메라를 물리쳐버렸답니다. 하늘을 나는 페가수스의 뛰어난 능력이 함께한 덕분이었죠. 하지만 인간이었던 벨레로포는 모든 게 자신의 능력이라 믿고 자만하여 이제는 신이 되겠다며 페가수스를 타고 신들이 살고 있는 올림푸스로 날아올랐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신들의 왕 제우스는 크게 분노하여 번개를 던져 페가수스의 엉덩이를 맞추어버렸답니다. 그러자 깜짝 놀라 날뛰는 페가수스에게서 떨어져 추락한 벨레로포는 죽게 되었고 페가수스는 그대로 별들로 뛰어들어 페가수스 별자리가 되었답니다. 이야, 페가수스 별자리에 그런 전설이 있었더니 정말 놀랍고 신기하다. 맞아, 정말 그러네. 그럼 페가수스에 대해 들어봤으니 이번에는 유니콘에 대해서도 알아볼까? 유니콘은 이마 가운데 신비한 뿔이 나 있는 말인데 그 뿔은 자유자재로 늘어나게 할 수가 있어서 무엇이든 뚫어버렸다고 해. 무엇보다 유니콘의 뿔이 물에 닿으면 어떤 오염된 물들도 깨끗하게 변하고 해로운 독들도 치유할 수가 있다고 하니 정말 신비롭지? 유니콘이 그런 능력이 있다니! 그 뿔로 세상을 깨끗하고 맑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야, 조로가!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유니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공룡 중에서도 유니콘을 닮았다는 공룡이 있다는 거 아니? 우와! 유니콘처럼 마법의 뿔이 달려있다는 말이야? 우와! 멋지다! 아쉽게도 그건 아니고 머리에 마치 뿔처럼 볕이 나있는 공룡 칭따오사우루스야. 이 공룡은 중국의 칭따오라는 지방에서 발견되어 이름이 칭따오사우루스인데 약 8m 정도의 키에
2.5톤 정도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었어. 기본적으로는 네 다리로 걷는 공룡이지만 뒷다리의 길이가 길고 튼튼한 편이어서 필요할 때는 일어서서 높은 곳에 입을 뜯어먹거나 빠르게 달릴 수 있었을 거라고 해. 우와, 그렇구나. 생김새가 유니콘을 닮은 공룡이라니 재밌다. 응, 그런데 최근에 발견된 화석이나 연구에 의하면 기존의 뿔처럼 솟아있던 모습이 뒤쪽으로 눕혀져 약간은 주걱 같은 모습이었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어. 그렇구나. 공룡은 아직 모든 비밀이 밝혀진 게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응, 내 생각도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룡을 탐험하면서 연구를 하는 거 아니겠어? 응, 맞아. 공룡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될 때까지 대바리와 초록이 그리고 나, 공룡 사육사 루루가 함께하는 공룡 탐험은 멈추지 않을 거야. 화이팅! 그래! 우리 모두 탐험계 파이팅하자! 파이팅! 대바리와 공룡 탐험대 친구들을 보니 저도 기운이 나면서 무척 뿌듯해지는데요. 공룡 탐험대가 영원히 함께하는 한 저도 여러분과 늘 함께할게요. 사랑해요. 그럼 안녕!